오늘은 제가 뭘 할 거냐면 푸닝이들이 이제 제 일상 영상을 진짜 많이 좋아해 주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외출해서 예쁜 카페 가서 커피도 먹고 밥도 먹고 쇼핑도 하고 그냥 외출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씻고 나와가지고 근데 오늘 진짜 너무 습해 날씨가. 오늘은 샵 가서 헤매를 받을 거여가지고 왜 이렇게 부었죠? 아침만 되면 이렇게 달덩이가 되는데 저는 또 붓기가 금방 빠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따가 보면은 또 붓기가 빠져있을 거야, 볼에 붓기가. 여튼 오늘은 제가 샵에서 헤매를 받을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패드만 붙이고 나갈게요. 아, 요즘에 제가 원래 홍조가 잘 없는 스타일인데 딱 볼에만 요즘에 홍조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 패드를 진짜 잘 쓰고 있어. 저는 샵 가기 전에 항상 이거 양볼에 딱 붙여놓고 옷 갈아입고 챙길 거 챙기고 뱃집에 밥 주고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샵 가서 베이스가 잘 먹더라고. 이렇게 붙여놓고 애들 밥 좀 주고 나갈 준비를 해볼게요. 프랭이들 그럼 이따 만나요. 안녕. 맛있겠는데? 뭐야? 너무 귀엽다. 이거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진짜 꽃이 있어, 꽃. 학생이들, 어때? 내 음식 사진 나날이 늘고 있지? 좀 정갈한데요? 괜찮지 않아? 어때?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아? 이제 음식 사진까지 잘 찍으면 어떡하냐, 진짜. 못하는 게 뭐야. 완전 바삭바삭해. 왜 있어? 오렌지 에이드. 비가 너무 많이 와. 언제까지 가? 4시부터 안 오는데? 제발 끝이길. 오늘 머리 스크런치 했는데 원래 이렇게 하려 했거든? 근데 너무 텔레토비에 나오는 그 햇님 같아가지고 여기 안 붙였어. 그래서 약간 뒤로 내려가게. 어때요? 그리고 내 운동화도 이따 보여줄게. 진짜 귀여운 거 있는데 주세요. 프링이들 나 자랑할 게 하나 있어. 짠, 이거 핑거스트 프리지아테트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 얼굴 있어. 이거 영원히 간직할 거야, 안 버리고. 어때요? 이쁘죠? 핑크도 있고 보라도 있고. 이뻐서 보여줬어요. 밥을 다 먹었고 갤러리아 가가지고 이거 시계 스트랩 그때 화이트 주문했잖아요, 프리기들이랑 같이. 그게 진짜 빨리 온 거야. 세 달 만에, 원래 1년 정도 걸린다는데 운 좋게 지금 나왔다 해서 그거 찾고 뭐 살 거 있으면 사고 그리고 또다시 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 오늘 딤섬을 먹고 싶어가지고 미리 예약해놨거든요, 2주 전에? 근데 이걸 먹어버렸죠, 거예요. 그래도 먹을 수 있어. 이거 도착. 너무 기대돼. 아, 근데 나 빨간색으로 바꾼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오늘 화이트로 바꾸겠어요. 근데 엄청 빨리 왔어요, 생각보다. 원래 6개월인데 네. 3개월 정도 딱 걸린 거 같아요. 저 진짜 입고 있었는데 바꿀까요? 화이트로. 지금 그러면 네. 바로 갖다 드릴게요. 시계 요즘도 잘 착용하고 계세요? 저 진짜 이것만 너무 감사합니다. 사이즈나 이런 것도 너무 잘하셔갖고 원래 이제 손목 맞아요. 가느신 분들은 네. 작은 거 이렇게 원하시는데 근데 이거 하길 잘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완전 시계 다르죠? 예쁘다. 너무 예쁜데요? 화이트? 착용하시면 더 예쁘실 네. 것 같아요. 예쁘다. 다른 시계 같죠? 네. 다른 색깔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프링이들 화이트로 바꿨는데 또 다른 느낌이죠? 너무 시원해 보이지 않아? 무도하게 잘한 것 같아. 초콜릿인데 그냥 식사하신 다음에 가볍게 하나씩 딱 드실 수 있는 감사합니다. 정도거든요. 여기다 스트랩 같이 넣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다 드셨습니다. 네네. 지금 밥 먹으러 몽중원에 도착했어요. 좀 빨리 왔어요. 네. 네. 맛있겠다. 여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딤섬집이거든요. 근데 나 진짜 오랜만에 왔어. 와, 깐풍기, 소룡포, 구이.
먹어야지. 먹어봐요. 왜? 이거 먹었어요? 아, 물 먹어요. 맛있다. 이거 뭐야? 진짜 맛있지 이거. 이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저 딤섬은 몽중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딤섬 먹고 싶을 때 무조건 여기 와. 짬뽕도 나왔어요. 저는 짬뽕이 집에서 먹고 싶을 때 배달로 못 먹거든요. 왜냐면 제가 뿐면을 진짜 싫어해가지고. 그래서 나 짬뽕 너무 먹고 싶었어. 내 인스타 이게 뜬 거야. 그래가지고 바로 언니한테 보냈어. 네? 아저씨가 저희끼리 그냥 찍는 거야. 아니야. 아니에요. 옆에 테이블에서 어떤 분이 저보고 이 공주님은 누구신가 이러셨어요. 티아가 가수라면 뭐 할 거야? 가수하나? 내가 제일 좋아하고 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하일리 제나나 캔달 제나. 제일 예쁘고 멋있어 보여. 다른 사람 말고 그 두 명. 아 나 너무 배불러 어떡해. 오늘 밤에는 집에 가서 밥 먹어야겠다. 아니 근데 야식을 또 먹어야지 잠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는 김치볶음밥을 해 먹어야겠어. 그럼 안녕. 저는 귀여워. 프링이들 집에 왔어요. 베베 일로. 베베 이거 먹자 빨리. 일로 뱃지만 좀 더 뱃지만. 지금 앞에 삼각대가 있으니까 베베가 무서워가지고. 베베 이거 먹자 일로. 옳지 일로. 일로. 어구. 어구 무거워. 어구 무거워 공주. 공주 인사해줘. 안녕. 요즘 베베가 앞머리를 기르고 있거든요. 이렇게 내려오게 기르고 있어요 지금. 옳지 눈이 잘 보이죠 이제. 베베 잘했어. 이거 먹자. 뱃지 뱃지 코. 옳지 뱃지 손. 아니 손 옳지. 우리 베베는 겁이 많아가지고 지금 앞에 이 삼각대만도 엄청 무서워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베베는 아마 지금 내가 찍을 동안 안 올 것 같아. 일단 언박싱을 해볼까 뱃지야? 뱃지는 겁이 없지. 아 아까 선글라스를 블랙을 할까 아니면 레오파드 모양 브라운을 할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핑크도 껴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사진 찍기에 진짜 딱 좋겠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레오파드로 골랐다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셀린느 레오파드 동그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서 결국 골고 돌아 핑크로 결정했어요. 이번에는 선글라스 케이스가 좀 바뀌었더라고. 예전에는 그냥 가죽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어때?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일단 옆에 로고 엄청 크게 되어 있는데 그게 완전 포인트야. 이 핑크 선글이 너무 예쁘죠? 이 프레임 자체가 완전 직사각형에다가 좀 힙하면서 키치해 보이는 그런 선글입니다. 그리고 마침 오늘 디아몽고 왔더라고요. 프링이들이랑 같이 한번 뜯어볼게요. 짜잔. 너무 예쁘죠? 이거는 사이즈 때문에 제가 한 3주 정도 기다렸는데 이거 보이시나요? 제가 사진도 올렸던 건데 이게 진짜 웬만한 하이엔드 주얼리 브랜드만큼 영롱하고 너무 끼고 있으면 되게 고급지지 않나요? 배치야? 배치! 배치야 물었어. 물어봐. 배치가 지금 두 살이거든요? 근데도 이런 거 보면은 바로 물었더라고. 짜잔. 이 반지랑
세트인데 제 시계가 골드잖아요. 골드로 맞춰서 같이 커플로 하고 다녀야겠다 했는데 이게 실제로 보니까 너무 영롱해가지고 완전 이거에 꽂혀서 그냥 반지랑 이렇게 세트로 맞춰버렸어. 너무 예쁘죠? 아 프링이들, 내가 생각해보니까 뒤에 에어컨이 있었는데 엄청 프링이들 시끄러웠겠다. 아 그리고 아까 이제 밥 먹으면서 한 얘기가 이제 저희가 곧 50만이잖아요 프링이들.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진짜 50만이 거의 되기 직전이거나 50만이 돼 있을 텐데 제가 예전에는 구독자 이벤트로 이제 프링이들한테 주는 선물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베베를 데려왔던 레이븐 우심터에 기부를 할 생각이거든요. 제가 뭘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유기원 애들도 지금 너무 많고 그리고 번식장에서 힘든 애기들도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레인보우에서도 많이 구조하고 이러는데 좀 도와주면은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레인보우 센터에 기부를 좀 하려고 해요. 제가 사실 근데 이게 베베 생일이 지난 5월 10일에 생일이었거든요. 이제 베베 생일에 맞춰서 사실 기부를 하고 싶었는데 저는 또 그때 막 바쁘고 이래가지고 시기를 놓쳤거든요. 근데 마침 이제 50만도 곧 다가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배찌야, 엄마 지금 진지한 얘기하는데 그렇게 시끄럽게 하면 어떡해. 여튼 진짜 진짜 고마워요 프링이들. 우리 앞으로도 함께해. 제가 새로 채널을 만들 당시에 진짜 약간 무섭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했는데 프링이들이 계속 따라와서 응원해주고 그랬던 게 저는 되게 큰 힘이 됐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어떻게 이 고맙다는 단어로 다 표현을 할까요? 그 이상으로 너무너무 진심으로 고맙거든요 프링이들한테. 숫자는 뭐 이제는 상관없고 그냥 앞으로 지금처럼 프링이들이랑 행복하게 좋은 것도 공유하고 재밌는 얘기도 하면서 지금처럼 행복하게 사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프링이들도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어. 배찌야? 배찌도 그렇대. 배찌 지금 난리 났어. 이거 달라고. 프링이들 저는 그러면 빨리 씻고 올게요. 왜냐면 오늘 아침 10시에 나갔더니 너무 습하고 이래서 덥다. 베베 먹을 거야? 이거 봐봐. 먹을 거야? 먹어봐. 잘 먹네. 무슨 맛이야? 치킨 맛이나? 잘 먹네. 맛있어? 요 패드를 보면은 사실 마스크팩이나 뭐 요즘 콜라겐팩 이런 거를 매일매일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고 자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여름철에는 이런 토너 패드, 메디힐 토너 패드를 자주 쓰고 있거든요. 이 패드도 보면은 엄청 큼지막한 자극형에다가 되게 얇고 자극 없는 거즈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피부가 진짜 예민하고 얇아가지고 이렇게 닥토했을 때 바로 따갑거나 올라오는 피부거든요. 그래서 제가 닥토를 안 좋아한다고 얼마 전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 근데 이거는 닥토를 해도 이게 자극이 적어가지고 부담 없이 닥토하고 팩토하고 다 할 수 있어. 이 패드 안에 있는 마데카소사이드 성분이 이제 더 작게 쪼개져서 피부 깊숙이 진정 성분을 전달시켜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 와서 이런 빨간 홍조 부분이랑 열감 내리는데 쉽고 빠르게 관리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저는 팩토하기 전에 가볍게 에센스를 발라주고 팩토를 해요. 제가 원래 에어컨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아, 요즘에 집에 오면 에어컨 틀기 바빠. 사실 제가 비염도 심하고 좀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어가지고 에어컨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나한테 열감이 있는 게 막 느껴져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 덥고 자외선도 강하고 갑자기 더운 데 있다가 실내 들어오면 또 춥고 이러니까 이게 피부가 너무 자극을 많이 받아서 지금도 말만 해도 이게 빨개지는 거 보이세요? 너무 요즘에 스트레스 받아서 제가 이 메디힐 패드를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이제 팩토를 해볼게요. 걸거치는 머리를 핀으로 꼽고 나는 팩토하고 선제 봐야지. 나 이렇게 볼 드라마가 있을 때 너무 행복해. 아 선제 다 보면 저 뭐 보죠? 형이들 드라마 추천 좀 해주세요. 저는 턱은 이렇게 반 접었었습니다. 프링이들 이렇게 미간이랑 코 부분은 올려서 쓰면은 붙일 수 있어. 이렇게 패드 하나만 있어도 진짜 팩토랑 쓸 수 있으니까 저는 이 메디힐 패드를 화장대에도 하나 놔뒀고 화장실에도 하나 놔뒀거든요. 저는 오늘 피부 너무 자극받았기 때문에 아낌없이 빈틈없이 붙여줄게요. 그리고 이게 잘 떨어지지도 않아가지고 누워 있어도 괜찮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또 너무 오래는 안 하고 마스크팩처럼 5분에서 10분 사이만 합니다. 요즘에 애들도 더워가지고 낮에 산책 나가면 진짜 막 배지는 그냥 안 걸어. 그냥 냅다 앉아버려 배지는. 자기 안으라고. 덥다고. 이렇게 깔끔하게 붙였죠? 그리고 여기 패드 안에 보면은 이렇게 진짜 뭔가 우유 같은 에센스가 엄청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분감도 유지하고 진정 케어까지 같이 할 수 있어요. 프링이들 배지를 찾아보세요. 배지. 배지 왔어요? 배지야. 7분 정도 돼가지고 패드를 떼볼게요. 와, 이거 광 보이세요? 수분감? 나 지금 거울에 보면 장난 아닌데? 이렇게 예쁜 속광이 생겼어요. 진짜 쉽고 빠르게 관리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패드 하나만 집에 갖고 있어도 수시로 붙일 수 있으니까 집안일 할 때도 좋고 뭐 설거지 할 때, 요리할 때, 운전할 때, 뭐 집에서 홈트 할 때, 드라마 볼 때, 게임 할 때, 핸드폰 할 때 뭐 이럴 때 그냥 수시로 이렇게 관리해주면은 확실히 좋아질 거야. 그리고 내가 피부 관리해서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던 게 꾸준함이잖아요. 그래서 이 패드 하나 가지고 진짜 꾸준하게 끝까지 써보면은 피부가 진짜 쉽고 빠르게 데일리 케어로 가능하다는 거? 짠! 프링이들 지금 짐 싸고 있는데 짠! 빠질 수 없는 패드. 광나는 거 아니지? 근데 사실 이 마데카 소사이드 패드가 1등 토너 패드잖아요. 그래서 프링이들도 이미 제가 소개하기 전에 알고 있었을 텐데 저도 이거를 사실 몇 년 전부터 되게 꾸준히 잘 쓰던 제품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광고로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좋았어. 왜냐면 저는 예전부터 진짜 잘 쓰고 있던 제품이기 때문에 아 이거는 무조건 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메디힐 흔적 패드를 너무너무 잘 써가지고 프링이들도 꼭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서 이벤트를 가져왔으니까 이벤트 내용은 더보기 이란을 꼭 참고해줘. 프링이들 배치 봐봐요. 배치 기절 직전이야. 눈은 뜨고 있네. 배치야? 나는 이제 선재 좀 보다가 배치 베베 좀 놀아주고 밥 주고 자야겠어요. 오늘 진짜 너무 더운 하루였어. 사실 요즘에 너무 더워서 프링이들도 나가기가 싫을 때가 더 많겠지만 오히려 나가서 예쁘게 사진도 찍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시원한 것도 먹고 이러면서 기분 전환했으면 좋겠어요. 프링이들도. 그리고 밖에 잘 돌아다니지만 이렇게 집에서 진정 케어도 잘 해야 된다는 거 마음에 들어. 그럼 안녕. 배찌야, 배찌도 인사해. 안녕. 딤섬 스크런치. 딤섬 머리.